오세요. 이쪽으로 사람 왔어? 아, 예? 오셨어요? 사람 내비긴 되나 이거? 준비됐으면 빨리 시작하자고. 예, 아야 저 사장님 잠깐만요. 아유, 시성이 가요. 오늘 이 분위기 좀 살린다고 요거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안 오지? 아니 하여튼 이 지성이 자식 한번 가면 안 돼. 함흥냉면이라니까는 그냥. 뭐? 함흥 뭐? 아니 됐네 이 사람아. 나 리바이벌 안 한다는 거 모르나? 저, 안녕하세요. 저기 희구 씨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는데요.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요? 아니야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어, 언니 빨리. 언니 어,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지? 빨리 가요. 근데 왜? 나 아줌마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어이 여태까지 얘기하는 못하냐 빨리 얘기하고 나와. 알았지? 저 우리 언니, 먼저요. 네, 준비하고 네. 나가 있죠. 네. 네. 아줌니 저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돼요? 아니 잠깐 왜? 바깥에 좀 나갔다 오려고. 바깥에 왜 자꾸 쓸데없이 나다니니? 연말이라서 바쁘잖아. 손님도 오실지 모르니까 저기 좀 닦고 옆차 좀 갖다 드리고 좀 빨리빨리 좀 해. 어? 알았어요. 왜? 안 된대요. 어휴, 그냥 나간다 그러면 누가 보내주냐? 거짓말 시키지. 그러니까 바꿔. 알았어요? 알았지? 응? 여기 자랑 나와. 아줌니, 저 사실은요. 칠성 씨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요. 저 오늘 선보는디. 아, 들어오세요. 어, 맞다, 맞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안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빨리요. 목욕탕에 이발 의자가 다 있네요. 그럼요. 목욕탕에 이발 의자가 있으니까 우리 병만이 형이 있고 칠성이가 있으니까 저기 구두통이 있는 거죠. 그럼 발령 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요? 네. 나야 뭐 갈리직이죠. 이 사람들 일 잘하나 안하나 체크하는. 너 여기서 떼밀고 잡일하는 거 다 알아. 아유 꼭 이렇게 쪽을 준다니까. 발룡이가 있음으로 해서 떼밀이 타오르 있죠. 아, 자자자자 거의 조금 말고 앉아요. 앉으세요. 네. 여기 앉아라 공룡. 알았어. 야 나는 세 살 때 아빠 따라서 남탕에 와보고 지금 다 커서 들어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 있지. 아니 그랬었어요? 3살 때 아빠 따라서 남탕에 들어간 적 있었어요? 네. 하, 정말 미치겠네. 내가 그때 시구 씨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자자,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사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죠. 예. 박수, 박수. 사장님! 자, 사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아이, 내가 무슨 얘기를. 말씀하세요. 또 한 해가 또 다 가고 또 내년이 온단 말이야. 네. 예. 그럼 내년 되면 한 살씩 더 먹겠지? 네. 네. 이상이야. 아이고, 아이고 참 우리 사장님은 신고음 떠는 데는 나도 왕자라니까 너. 아 그러면 정관영이 한마디 해야지. 야야야 하세요. 나는 저 뭐 할 얘기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나는 없어. 한마디 하세요. 없어. 아유 왜 없어 형. 언젠가 그때가 어떤 사람 그 이발 해주다가 잘못해갖고 귀때기 잘라가지고 그 사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건 맞아. 그리고 형 내가 좋아하는 시구 씨를 나한테 뺏어간 적. 내 뭐? 형, 그렇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야. 엄마 달려와. 너 엄마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또? 뭐 엄마 사실이 그렇잖아 엄마. 내가 어떤 얘기했냐? 저기 그러면 병만 형 됐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선생님. 그래. 올해 한마디 해서. 죄송해. 올해 이제 여러분들 덕택으로요 우리 봉순이 알게 됐고요. 이제 내년에는 봉순이랑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 친성이 저 자식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아까 뭐가 있다니까요. 원래? 그게 맞지 김치국이래요? 응. 아이고 편을 드네 이제 아직 끼리끼리. 달룡씨도 한마디 하세요. 저요? 가만있어. 저는요? 그러면 이 올해를 보내는 이 막년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저 한 제가 이 중요한 것만 적어놨거든요. 달룡 씨가 일기를 써요? 아유 그럼요. 자, 7월 29일 칠성이가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나한테는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치사한 인간하고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나는 굳게 마음 먹었다. 엄마 그때 막 네가 먹고 싶은 표정도 안 좋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혼자 뭐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내 피눈물이 난다 이 자식아. 그렇게 따지면 너 쌍둥이 아 시끄러 엄마.
12월 15일 병만이 형한테 한강 고수부지에서 반 죽었다. 야, 그런 얘기를 듣만 울고 적어놓냐? 사실이 그렇잖아 형. 난 죽을 때까지 그 기억하고 있을 거야. 12월 22일 칠성이와 산돌이가 병문 안을 빈손으로 와서는 350원짜리 캔주스를 축내고 갔다. 아,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오, 통제라. 양심은 간 것 없고 인걸만 남아있네. 뭐야, 저 뭐 내 얘기 같은 건 쓴 거 없어? 사장님이요? 가만 써봐요. 어디? 아, 여기 있다. 10월 27일. 10월 27일 날씨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10월 27일 양사장 정격 해임. 짱! 전사장 취임. 빰빠라빰빠빰 빰빠빰 빰빠라빰빠빰 빰빠빰 삐. 삐건 또 뭐야? 어떤 놈의 나팔 잘못 불었어요. 너 취임은 또 뭐야? 그 외에도요 기름값 기습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소련 방문에 관한 것도 있었고. 대통령 소련 방문하고 저 뭐 기름값 기습 인상 그거 네가 무슨 상관 있다고 적어놓냐 그런 걸. 병만이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있었던 일은 기록에 남는 그런 습관은 길러야지. 아이고. 아 그런 거 말고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에? 아니 뭐 재밌는 건 내가. 물론 있지요. 내가 재미난 것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에? 나는 살아생전 이렇게 웃기는 얘기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마 정말 배꼽이 빠질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 안 보이는 거 고개 좀 이렇게 숙여주세요. 아, 무슨 사설이 그렇게 길어? 정말 찰스 황태자도 이렇게 웃길 수는 없었을 거야. 어? 야, 찰스 황태자가 뭐 웃기기나 했냐? 아, 형, 왜 그래? 그 무성로 영화에 나와서 웃기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그건 차이 채팅인 거. 아, 내가 또 착각을 해버렸네. 착각한 거냐? 나 무식한 거지? 야, 하여튼 배꼽이 빠져도 난 책임을 안 집니다. 아셨죠? 야, 무슨 얘기냐면요. 심청이가 인천 앞바다에 뛰어들 적에 치마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인천 앞바다 아니라 인당수. 아이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치마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야. 뭔데? 아, 무서워. 왜 그래? 무서워. 왜 가려? 다들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 그럼 뭐 이제부터 웃을 준비를 하시라고. 어?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 적에 치마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팬티 자랑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야. 정말요? 이게 뭐예요? 저질스럽게. 아이고. 얼래? 어서 그럼 쌍스러운 얘기를 들고 들어와갖구만. 아, 달룡 씨 왜 그러세요? 할 얘기가 있고 못 할 얘기가 있죠. 숙녀들 앞에서요. 일로 앉아 임마. 제자리 가. 야, 빨리 앉아라. 아, 우리나라는 섹스 코미디는 아직도 멀었다니까. 그 우리 분위기도 그런데요. 그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 한번 가죠. 네. 노래도 좋은데 말이야. 네. 우리가 올해 우정상을 한번 뽑아보지. 네? 누구한테 하나 상을 줄 수 있게. 이야, 그거 아주 기막힌 발상인데요. 아, 내가 사장님 해왔어요. 아, 그 발상 사장님 머리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직접 나온 거지. 옆에 사람이고. 아, 사장님, 그럼 저 상품도 있는 거예요? 아, 조금만 하지만 구두 티켓이 하나 있어요.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연말에 구두 하나 생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나. 어? 뭐 우리 병만이 형이요, 뭐 구두 세 컬레나 있고. 그러든 뭐. 실성이 저 자식은 맨날 뭐 구두랑 사니까 뭐. 아, 저 자식은 나만 갖고. 저기 있잖아요, 시부 씨. 아이고. 아니 시부 씨를 믿어요, 아셨죠? 저 혜정 씨야 뭐 당연히 날 찍을 거고. 자, 삼들아, 간다 마. 어? 시부 씨, 될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목욕탕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적은 사람들은 접어서 일로 갖고 주세요. 와요. 아, 누가 된 거야? 와요. 너 시험 보는 거야? 보면 어떡해. 아유, 대충 접었으면 빨리 가, 그냥 빨리 좀. 아, 삼돌이가 개표를 하라고. 아, 제가, 예. 그럼 제가 개표를 하겠습니다. 최병만 한 표.
아니 내가? 아이고 그렇게 좋아할 것 없어. 척급발이 개급발이라 그랬어. 제 병만 또 급여. 병만이가 많이 나오네. 아, 야, 정말 신경. 야, 빨리 해봐 마. 삼돌이. 어.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아이 죄송합니다. 야, 나 그 누구 짓인지 알겠다. 그럼 병만 형 표 갈리기 하려고 말이야. 내가 잠깐 마. 이칠성. 야. 사장님 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제부터 아주 편을 아주 이제부터 드는구만. 어? 누구한테요? 이달영? 이달영? 야, 너는 네 이름도 제대로 못 쓰냐? 이달영이 뭐냐, 이달영? 야, 천만 통하면 됐지, 자식아. 빨리 다른 거 까봐. 최병만! 어? 3표. 와. 자, 마지막! 최병만! 4표! 우정상 최병만! 아, 네. 야, 네. 박수! 정말이 우정상! 야, 수고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컴퓨터 조작이야 이거. 아 컴퓨터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컴퓨터 조작이야? 하여튼 병만이 형 돈 많이 뿌렸겠어? 아니 수억 뿌렸겠는데.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냐 수억 뿌리게? 아 앉아 앉아 앉아. 아이씨. 그래 그러면 이것도 가질래 이거? 아 일 없어. 달력 씨 받아요. 됐나 달력아 또 병만이 형이 성의로 너 주는데 받아라. 어? 받아라. 그럼 빨리. 내가 성의를 봐서 내가 받을게. 추워. 됐어 임마. 저기요 저 우리 이제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요 우리 노래하죠. 제가 선착을 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자 모두 어깨 동무 해가지고 제가 아래쪽에서 한 바퀴 하는 거예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